안녕하세요. 오늘의 핫한 연예 이슈를 알아보는 스타뉴스의 박소희입니다. 오늘 축구 보느라 밤새고 출근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비록 경기에서는 졌지만 우리의 열정만큼은 1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MBC의 무한도전팀이 우리 축구 대표팀의 응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방의 아이콘 윤후군과 다른 스타들의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 함께 가볼까요? MBC 무한도전의 유재석, 노홍철이 브라질 월드컵과 만났습니다. 바로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대한민국 알제리전 월드컵 중계방송에 참여한 건데요. 응원에 앞서 MBC 대표 축구 해설위원인 김성주, 안정환, 송종국 씨도 만났고요. 이재은 아나운서와 그라운드에서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응원에 합류한 정희로 씨와 손예진 씨도 현장에서 응원을 했는데요. 조금은 엉뚱한 응원도구에도 빛나는 외모는 정말 감출 수가 없죠. 또 먹방의 아이콘 윤후군도 포착됐습니다. 정준하 씨 품에 안겨 응원하는 모습 정말 씩씩하죠. 한편 알제리전 현장을 담은 무한도전 브라질 편은 오는 28일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네, 비록 오늘의 경기는 졌지만 남은 벨기에전에서는 화이팅입니다. 네, 좀 더 다양한 정보는 아주 모바일 TV에 준비되어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 경제를 검색하세요.